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도 어수선하고 마음도 어수선하고 이래저래 어수선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리플과 직간접적인 소식들이 잇따라서 전해지고 있는데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들이어서 그나마 조금은 위안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리플 XRP는 $0.77 부근에서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 랠리의 기준점으로 거론되는 것이 $0.8 지지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조금만 더 힘을 받아준다라면 또 시장 전반의 상황이 조금만 더 뒷받쳐준다라면 어쩌면 이번에는 $1 랠리를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지 XRP가 브레이크아웃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분석은 괜히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XRP의 2014년 또 2017년 주기와 무척 비슷하다라는 것인데 진짜 XRP 브레이크아웃 이런 단어 이제 좀 체감할 때가 되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과거의 흐름과 유사한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근거들 제시됐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안정화되는 양상을 조금씩 보여주는 상황에서 리플은 중동 아프리카 지역, 이 MENA 지역 생태계 확장에 주력하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리플 참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심리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에는 이집트 최대 은행이면서 동시에 북아프리카 국가들을 통틀어서 가장 큰 금융기관으로 꼽히는 이집트 국립은행이 리플넷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 사이의 국경 간 송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전략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먼저 찍고 이집트를 찍으면서 두 나라를 리플넷 블록체인으로 연결 짓는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리플과 SEC 모두 윈윈하는 결과로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다소 예상을 조금 넘어서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필 이게 리플 커뮤니티에서 XRP 홀더 대변인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의 멘트여서 이게 또 뭔 소린가 싶기도 한데 뭐 사실 SEC 면도 좀 챙겨주면서 리플이 실리를 챙길 수 있다라면 이런 결과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만큼 관심도도 높고 애증의 대상으로 많이 거론되는 종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하기 참 어려운 프로젝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긍정적인 소식들 최근 잇따르고 있으니까 홀더분들은 이런 상황들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XRP는 $0.77 주변에서 다지기를 이어가면서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세에 좀 더 힘을 싣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정말이지 과연 이번에는 $1 근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지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다행스럽게도 긍정적인 분위기와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켓시 우페드 히에는 XRP 황소 세력이 50일 단순 이동 평균인 $0.78 위로 유지하지 못한 것은 더 낮은 저점에서 매수한 트레이더들이 매도에 나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시 가격이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0.76로의 후퇴를 확인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XRP 가격이 $0.76 아래에서 유지되는 경우 곰세력은 $0.69로의 하락 시도를 할 것이고 여긴 황소의 중요 방어 구간이 될 것이다. 이게 깨지면 $0.6까지도 추락할 수 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RSI가 마이너스여서 곰세력에 약간 유리한 상황이긴 하다. 다만 가격이 $0.8 이상으로 상승을 하면 부정적인 견해는 무효화되고 XRP는 $0.85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0.8 근처를 향해 내다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보다는 긍정적인 상황이 조금은 더 우세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XRP가 가격 다지기를 계속하면서 브레이크아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XRP의 흐름은 2014년과 2017년 주기와 매우 비슷하다라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질수록 브레이크아웃 강도는 더 강해지고 사람들이 더 몰려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은 달러 인덱스가 거의 1년 동안의 긴 랠리에서 방향성을 바꾸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알트코인 시장의 상승세가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은 상승하기 시작했고, 달러 인덱스가 최저점을 기록하면 비트코인은 최고점을 기록하는 등 역상관 관계를 보여왔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또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도 이런 역상관 관계는 반복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최근 달러 인덱스가 고점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강세장이 펼쳐질 수 있을 가능성, 그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전반의 상황은 어수선하지만 리플의 글로벌 생태계 확장은 여전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집트 최대 은행이자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으로 꼽히는 이집트 국립은행이 리플넷에 합류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생태계 확장 소식이 잇따랐는데,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집트에서의 확장이 현실화가 되면서 중동 북아프리카 MENA 지역에서 리플의 존재감은 그만큼 한층 더 커지게 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느껴지면서 동시에 리플의 전략적인 접근 방향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개설되는 송금 통로가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를 연결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중동의 상징적인 국가 아랍에미리트와 북아프리카를 상징하는 이집트를 연결하면서 MENA 지역 전반에 대한 상징성을 리플 생태계 위에 얹은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과 관련해서 이집트 국립은행 측은 리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아랍에미리트와의 결제 경로가 생성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집트는 국경 간 송금액 규모가 상당한데 2020년에만 240억 달러를 송금받았습니다. 이건 인도와 중국, 멕시코, 필리핀에 이어서 글로벌 탑5 송금 국가에 해당하는 뭐 그런 규모입니다. 송금 규모만큼이나 어마어마한 돈이 송금 수수료로 허공에서 사라져왔던 건데, 이번에 리플넷 합류를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거의 공짜로 대규모 국경 간 송금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업계와 의회, 특히 공화당을 중심으로 미국 SEC를 공격하는 빈도와 강도가 부쩍 강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공화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SEC에 대한 압박이 꽤 전폭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의회가 공격한 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 규제권 이슈, 이런 다소 폭이 좁은 측면이 존재했었는데, 이번에는 하원 금융위원회 공화당 위원들이 거래소 등록 규정과 관련해서 사실상 비판을 넘어선 비난 수위에 서한을 발송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패트릭 맥헨리와 빌 휘젠과 하원 의원은 디파이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대한 최근 SEC의 규칙 제정에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공개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SEC가 특정 시장 참가자에게 SEC 등록을 요구했다, 이런 규정은 문제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 결과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앞서 SEC가 대부분의 암호화폐 토큰이 투자자로부터 자금 조달을 위한 증권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증권 거래소들처럼 등록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힌 것에 대해서 공개 비난을 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SEC가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지 않는 한 이렇게 바보 같은 행태를 보긴 어려울 거다, 그래서 뭔가 다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백악관이 나서서 이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SEC가 다소 결이 다른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짜 의도, 이 진의는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같은 SEC 행태에 대해서 업계 차원에서는 아예 대놓고 잇따라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인 컨센서스는 거래소 규제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SEC에 제출했는데, SEC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언급 없이 포괄적으로 거래소를 정의하고 있어서 우려된다. 만약 여기에 블록체인이 포함된다면 이건 증권거래소법, 행정절차법,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게 된다. 최종안에 블록체인을 제외할 것을 명확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델파이 디지털 역시 SEC의 거래소 규제법에 자동화 마켓 메이커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고,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형 벤처 캐피털 A16G 역시 SEC의 거래소 규제법이 광범위한 정의와 규제 범위로 인해서 웹3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SEC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규제 범위에 DeFi 프로토콜이 속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추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행정 절차법을 위반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SEC는 백악관 행정명령 정신을 계승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암호화폐 산업 혁신 육성을 위해서 웹3 업계와 건설적인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이건 뭐 SEC 덜 떨어진 대응 때문에 기업들 죄다 다른 나라로 엑소더스 하는 것도 진짜 더 강화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리플과 SEC 모두 승리할 수 있다. 얼핏 들어서는 갸우뚱하게 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XRP 홀더 대변인 격 활동을 하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의 분석입니다. 그는 약식 재판을 향해가는 지금 나는 리플이 절대 패소할 수 없다라는 많은 코멘트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이건 진실이 아니다. 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양쪽 모두가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멘트를 날렸습니다. 이게 참 레토릭의 측면이 존재해서 아리송한데 일단 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는 가상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만약 SEC와 리플이 2013년 2월에 리플이 10억 XRP에 대한 옵션을 1XRP당 $0.05에 2,500만 달러를 투자자 B에게 판매하는 데 동의했다. 이렇게 되면 토레스 판사는 하위 테스트를 적용해서 2013년 그날 투자자 B가 합리적인 이익을 기대하면서 리플에 투자를 했다라고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XRP의 채택과 활용이 촉진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레스 판사가 이 시나리오에 동의하면 SEC가 승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동시에 XRP가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리플도 승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규제기관으로서 SEC의 면도 살리고 암호화폐 산업 혁신의 차원에서 XRP의 살길도 열어주는 뭐 이런 방식의 윈윈 뭐 가능하지 않겠냐 이 같은 주장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굳이 전제 자체의 허점을 지적하자라면 하위 테스트를 적용해서 인정하면 그게 유가증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별개의 사안으로 놓고 바라본다라는 것은 공격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든 저런 방식으로든 소송에 대한 리스크가 어떻게든 빨리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수만 있다면 적절한 선에서 균형점을 찾는 방식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를 둘러싼 여러 가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플이 뭐길래 이렇게 우리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비전 자체가 워낙 미래적 혁신을 향하고 있고 소송 자체가 워낙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혹 XRP 홀더가 아니더라도 리플을 둘러싼 상황은 숙지해서 나쁠 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